작업 준비는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이 보통 15분 내외로 저는 끝내고 싶은데 영상 보면 막 20분 넘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영양가도 없는데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샌딩을 할 건데 여기가 아까는 그 중국 연변 스타일의 무릎 담요가 별로 안 좋을 거니까 아까 제가 350으로 민다고 했는데 아, 찾아왔습니다. 자, 요거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게 어떤 기계에다 놓고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샌딩을 계속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끝쪽과 이 끝쪽이 굉장히 많이 달아요. 사람이 하면, 기계가 안 하면. 그래서 이게 정말 평평해야 되거든요. 반짝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평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하는 게 평평하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또 뭐라 하시는 분은 있겠죠. 그렇지만 제 거예요. 제 거 제 마음대로 하고 실패하는 건데 뭐 그거 가지고 뭐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실패한 영상도 올리고 하는 거지. 어? 에, 잘 되는 거만 올리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자, 우선 320번 가지고 샌딩을 해봅시다. 이렇게 나무에다 대고 이렇게 접는 거예요. 자, 자. 줌을 조금 멀리 해야 되겠어요. 이 정도만. 제가 하는데 너무 불편해요. 이게 알루미늄하고 그 구리는요, 진짜 힘 안 들이고 잘 깎여요. 태생이 그런 놈이라서. 한번 닦아 봅시다. 새까매, 새까매. 구리하고 알루미늄하고 닦여져 나오니까 새까맣습니다. 자, 지금 정도가 좋아요. 아주 나쁘지 않아요. 지금 정도가 보통 우리 알루미늄 히트싱크 파이프들 가공된, 잘 좀 가공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350번 말고 150번 너무 세고 800번 800번으로 또 가공을 해볼게요. 알루미늄이라서 생각보다 800번도 쭉쭉 벗겨내네요. 그냥 그러면 지금 사포로는 가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1000번입니다 1000번으로 한번 샌딩을 해줄게요. 아직까지는 뭐 없어요. 다 키스 나 있어요.
줌 해볼게. 아니, 줌을 하지 말자. 내가 또줌 꺼야 되니까. 이런 거 있다 보여드리면 되지. 보이시죠? 아직은 사람이 비출 만큼 반짝반짝거리진 않아요. 너무나 작은 면적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끝나요. 자, 이번에는 이게 아마 컴파운드, 그 불수원 컴파운드인데 이게 아마 한 2000번, 4% 따지면 한 2000번대 정도 될 거예요. 아마도 아닐 수도 있어요. 너를 갖고 뭐라 하지 마시고. 네. 이러면 더 극적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1000번 쓴 거에다 막 문대버렸잖아요. 문대버렸기 때문에 야가 이제 1000번보다 더 부드러워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페퍼 기능을 이제 잊어버리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컴파운드까지 써서 이제 더 극적인 효과를 내는 건데, 뭐 이게 제 많이 쓰는 방법인데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뭐 찾아보지도 않았고 그냥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뭐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겠죠. 이번에는 그냥 면이에요. 면. 뭐라고 말해야 되나? 면이에요. 그냥 여기에 가장 두꺼운 컴파운드를 이제 사포 없이 들어갑니다. 사포 없이. 기계도 있어요. 저 광내는 거를 좋아해서 기계도 있는데 면적이 너무 작아서 그냥 이번에는 그냥 손으로만 다 할까 생각 중입니다. 새까맣게 나오죠. 이게 뭐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연마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광택제, 광택제. 이것도 컴파운드가 있어요. 근데 그냥 광택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쓰는 방법은 똑같아요. 기계로 해도 되는데 제가 말했다시피 이번 어이씨 주먹 다 날라가고 너무 많어. 마지막으로 할게요. 이거는 거의 컴파운드 끼가 없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컴파운드 끼가 거의 없는 제품이에요. 이걸로 마지막을 한번 장식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진짜 장기 쓰임. 거의 컴파운드 기능이 없는 거. 자, 이것도 빨리 감을게요. 더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기계 쓰기 싫고요. 그냥 손으로만 하는 정도로 만족하고 싶었어요. 지금 이 얼마나 와 손발 얼마나 광이 나는지는 뭐 아까 초기 걸 확인을 안 시켜드렸는데 이 정도 돼요. 야, 어디서 보여드리지? 야, 어떻게 보여드리지 이걸? 아, 동전 갖고 안 되겠다. 야, 드라이버를 해볼까요?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돼요.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간발이 나요. 아, 이거 전에도 이전 제가 처음부터 설명드렸다시피 굉장히
맨맨할수록 그 표면이 맨질맨질할수록 써멀 그리스는 조금만 쓰게 될 거잖아. 울룩불룩하면 그 사이로 써멀 그리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써멀 그리스가 두껍게 도포가 되는 거고요. 그 CPU와 쿨러 사이가 쫙 달아붙으면 써멀 그리스도 정말 조금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다 밀려나갈 거니까. 그러면 소리 너무 들었다. 그러면 써멀 그리스를 적게 쓰는 거고, 아무리 써멀 그리스가 좋아도 둘이 붙어 있는 것보다 좋은 건 없는 거잖아요. 둘이 하나인 것만큼은. 그래서 열 효율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진짜 쓸데없는 컨텐츠, 제가 아까 전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워서 제가 다른 컨텐츠는 좀 밖에서 깜짝거려야 되는 영상인데 할 수가 없어서 요번에 또 쿨러 가지고 장난을 좀 쳐봤어요. 재밌게 봐주시고. 아, 나는 구독 400명 언제 되지? 아, 어쨌든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잼이었습니다.